여러분이 먹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such as 뭐뭐 같은 like 바꿔 쓸수 있지. 피자나 햄버거 아니면은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마시니? eat 그 패스트푸드랑 뭐랑 같이 마시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다 여기서 먹는다의 뜻이지 탄산 음료를 먹는다. 여러분이 영화관을 갈때 또는 여러분이 그냥 무언가를 원할 때 상쾌한 무언가를 원할 때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지.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자리가 바뀌면 안 되고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쾌한 무언가를 원할 때 탄산 음료는 종종 첫 번째 선택이다. 탄산 음료를 바로 제일 많이 마신다라는 거고 often 빈도부사잖아.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다 쓰고 일반 동사면 앞에다 쓰고 그래서 비동사 있으니까 뒤에다 쓴 거지. 위치 때문에 말을 해줬고 소우다 그리고 콤마 있지 계속적 용법이지. 그리고 주간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지 계속적 용법인데 그리고 이거 보니까 수동태잖아. 수동태 위치 이즈가 생략이 된 거잖아. 그지? 위치 이즈 따로 안 적을게. 위치 이즈 콜드. 그리고 원래 수동태로 바꾸기 전 문장에 목적 보호자리에 요거 소프트 드링크가 온거 그대로 내려온 거지. 탄산 음료는 또한 소프트 드링크라고 불려지는데 달콤한 음료수다. 탄산가스가 있는 달콤한 음료수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탄산 음료를 좋아합니다. 매년 미국인들은 컨슘 소비한다 170리터의 탄산 음료를 per person 뭐뭐당 한 사람당 이거 per을 어로 바꿔 쓸수 있어요. 어가 뭐뭐당 뭐뭐마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인들은 여기서 동사 컨슘이 여기 앞에 써줬으니까 여기는 안 써준 거야. 영국인들은 또 컨슘 소비한다 100리터를 엄청 많이 소비한다라는 내용이지. 그리고 모든 나이대들 중에서 10대들이 마신다. 가장 많은 탄산음료를 마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한다.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이거 왜 들어갔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많이 마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 알고 있어. 탄산음료가 알라 굿. 좋지 않아. 이렇게 많이 먹어? 근데 좋지 않아. 그치? 좋지 않아. 그들의 건강에. 그리고 헬스는 명사잖아. 헬스는 형용사야.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 due to 뭐뭐 때문에 owing to, because of, thanks to로 바꿔 쓸수 있지. 그 성분 때문에 건강에 안 좋아 이런 걸 알고 있어. 근데도 많이 마신다. 반대 내용 however what is in a soda? 탄산 음료에 뭐가 들어가 있을 거야? 어떤 성분이 정말로 좋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본문이 당, 설탕, 모두는 every는 뒤에 every는 항상 단수 동사 알고 있다. 된 문장을 that 완전한 문장 접속사지. 그리고 목적으로 쓰였지. 그러면 이거 생략 가능하지. 뭘 아냐? 탄산음료가 are loaded with는 be full of, be filled with랑 똑같은 거야. 몸으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양의 설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large amounts of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거야.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여기서 large amount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 설탕 s 안 붙었잖아. 셀수 없잖아. 그리고 전형적인 250ml짜리 소다 캔은 탄산 음료 캔은 포함한다. 30g이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 WHO 동격이야. WHO잖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recommend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소비한다, 소비해야 한다. 덜, 뭐뭐보다 250g 설탕보다 덜 소비해야 된다. 하루에. 그리고 여기서 이거 중요. 왜 별표 쳤냐? 여기 should가 생략이야. 왜 그래? 이거 많이 했었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이런 종류의 동사가 오고 대절에 오면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이야. 그럼 should가 조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지? 근데 단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should의 뜻이 있을 때만 당위성이 있을 때만 동사 원형이다.
그래서 여기 요구한다,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추천한다, 요구한다, 주장한다. 사람들이 소비해야 한다. 슈두가 생략이야. 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보다 덜 먹어야 된다 하루에.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마시면 하나의 작은 탄산음료 캔을 마시면 여러분의 매일의 설탕 섭취는 이미 초과한 거다. 권장된 양을 recommending 오면 안 되겠지. 지금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 소다캔 250ml 얼마나 들어가 있다 그랬지? 30mg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근데 하루에 225g보다 덜 먹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한캔 먹으면 벌써 초과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초과한 거다, 권장량을. 그 다음에 What is worse? 는 하나 더, What's more? 설상가상으로 더안 좋게는 뭐 also 플러스 게다가 뭐 이런 걸로 바꿨어도 좋다, 안 좋다 그랬잖아. 게다가 사람들은 보통 멈추지 않아, 한 캔으로 멈추지 않아. 무슨 말이야? 더 먹어 이 말이지. 그래서 마시는 것은, 추가의 설탕을 마시는 것은 한 캔에서 멈추지 않고 더 먹는 것은 이 뜻이지. 동명사가 주어니까 여기 mean에 s가 붙었지. 의미한다, 더하는 것을, 불필요한 칼로리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 다음에 여기 adding 왔잖아, 그치? 민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뜻이 뭐뭐할 의도이다. 민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그래서 추가의 설탕을 마시는 것은 의미한다. 뭐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필요하냐, 불필요한 칼로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뭐야? 이 앞문장을 말하는 거지. 이것은 이어질 수 있다, 비만,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 such as 뭐 같은 심장병 아니면 당뇨병 같은. 심지어 다이어트 소다, 뭐 제로콜라 같은 거 있잖아, 다이어트 소다도 안전하지가 않다. 자,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합니다. 설탕을 인공 감미료들로 대체한 거다. 설탕 말고 인공 감미료를 쓴 거야. 인공 감미료들은 제공합니다. 달고 그리고 설탕이 있는 맛을, 칼로리가 적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것은 may seem like 뭐뭐처럼 보일지도 몰라, 좋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좋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 정말로 좋지 않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들은 사육동사 만든다, 여러분이 원하게 만든다. 더 달콤한 음식을, 제로콜라, 나 제로콜라 먹을 거야, 안 좋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것은 의미한다, 여러분은 쉽게 얻을지도 몰라, 무게를 살이 찔지도 모른다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keep ing 계속 뭐뭐다, 계속 마시면, 다이어트 콜라를 계속 마시면, in addition 게다가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지? 안 좋은 내용이잖아, in addition 다안 좋은 내용이잖아, 그지? 게다가 인공 감미료들은 be known to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nerally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adache 두통, 정서장애, 그리고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be known to 다음에 사람이 오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여기는 to 부정사가 왔어, generating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산이야, 산.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포함합니다. 몇몇 종류의 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은 화학물질이다. 뭐야? 신맛을 가진 이라기보다는 신맛이 나는 화학물질이다. 산은 신맛이 나는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별표했잖아. 원래 문장을 보면은 when it is added야, 이거잖아. it이 말하는 게 뭐야? 산이잖아, 산. 산이 추가되면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지, 그지? 접속사 살려두고. 이거 접속사는 지워도 되고 안 지워지고 살려준 거고, 지우고 요거 빙이 되잖아, 그지? 빙. 빙은 생략 가능하고. 그래서 추가되면은, 산이 물에 추가되면 산은 produce 생산합니다.
날카로운 맛? 뭐 말하는 거야, 지금? 톡 쏘는 맛을. 자, 그 다음에. 산은 또한 지연시킵니다. 박테리아의 성장을 지연시켜. 나쁜 박테리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적용법이네. 그리고 그것은 익스텐드, 확장시킵니다. 유통기한을.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장시킵니다. 이거 지금 내가 플러스 표시했어, 크게. 좋다라는 내용이야, 좋다. 나쁜 박테리아 성장을 지연시켜가지고 유통기한 더 오래 먹을 수 있게 한다. 좋은 내용이야. 그리고 하웨이블 나왔잖아. 그지? 하웨이블. 하지만, 마이너스 나와야 되겠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라고. 산은 방해합니다. 신체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칼슘을 흡수하는 신체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 본. 그냥 보면 뭐야? 뼈 부드럽게 하는 거. 얘들아, 뼈는 튼튼해야지. 그지? 딱딱해야 되잖아. 뼈를 부드럽게 하는데 안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뼈 연하, 골 연하증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몰라도 그냥 뼈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안 좋은 거잖아. 그지? 이렇게 좋은 거 나오고, 하얼블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그리고 또 연결해 봐봐. 올쏘잖아, 올쏘. 또한이라 그랬잖아. 그럼 같은 내용이 올거 아니야. 안 좋은 내용, 마이너스. 그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폴더물. 더군다나 게다가, 같은 내용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계속 이어지는 거야. 또한, 산. 탄산 음료에 있는 산은 그리고 요거 interfere with 하면 뜻이 방해하다. interfere in 하면은 간섭하다야. 여기서 이제 방해하다지. 신체의 능력을 방해하는 거. 그리고 또한 탄산 음료에 있는 산은 interact 상호작용합니다. 위산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분사금은 늦추면서 소화를 늦추는 거안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블락 막으면서 또 분사금은 영양분 흡수를 막으면서 안 좋은 거지. 폴더블 나왔지? 또 계속 안 좋은 거지. 그것은 it 말하는 거 뭐야? 산 말하는 거지. 계속 산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투스 에나멜. 에나멜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 콤마를 해가지고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 에나멜이 뭐냐? 딱딱한 물질이래. 여러분의 치아를 보호하는 딱딱한 물질이래. 그지? 그럼 좋은 거잖아.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그 에나멜을 데미지 주고 있대. 데미지 줄수 있대. 만약에 여러분이 마시면 탄산 음료를 규칙적으로 부사가 왔어. 레귤러 오면 형용사만 안 되지. 여기서 문제 끝났잖아. 문제 끝났으면 올수 있는 거 부사. 규칙적으로 마시면 여러분의 이빨은 썩는다. 더 쉽게 마찬가지로 형용사 오면 안 된다. 부사 와야 된다. 본문사 카페인. 여러분이 들으면 단어 카페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한다. 커피를 생각한다. 아,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번 나왔지. 하지만, 몇몇 탄산 음료들, 동격, 특히, 뭐, 콜라나, 그리고 탄산이 들어간 에너지 드링크, 그런 탄산 음료들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카페인을. 자, 봐봐. 번 나왔지. 반대 내용이 와야 되잖아. 보통 카페인 하면 커피에만 들어가 있다. 하지만, 아니야. 카페인? 여기도 있어. 이 말이지. 카페인은 사역동사 만든다. 여러분이 느끼도록 만든다. 더 깨어있게 느끼도록 만든다. 자, 봐봐. 여기서 feel이 awake가 동사도 있지만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로 쓰인 거지, 형용사. feel 2형식 감각동사잖아. 그럼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그지? 여기에 wake 동사 원형 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깨어있어. 정신 말똥말똥해. 좋아. 플러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카페인 말하는 게 카페인은 약이 할지도 몰라.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 안 좋은 거지. irregular 단어 규칙적인 오면 안 되는 거지.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하나의 싱글 캔 콜라의 한 캔은 may not affect 여러분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몰라. 플러스 내용이지, 그지? 영향 많이 안 미치니까. 하지만 있지? 하지만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는 거지.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소비하면 콜라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그러면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건 뭐야? 콜라 말하는 거지. 규칙적으로 마시면 그 콜라들은 또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더 긴장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여러분이 자는 걸 못하게 한다. 잘 밤에.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 feel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 감각 동사지. 그럼 여기 형용사 와야 된다 그랬지? Nervously 부사 오면 안 되지. 그리고 keep 목적어 from ing
슬립 오면 안 된다. 투 슬립 오면 안 된다.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keep 대신에 ban, stop, prohibit, prevent 이런 거 와도 상관없다. 다 똑같은 뜻이다.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인공색소 그리고 인공향료, 소프트드링크 컴퍼니, 탄산음료 회사들은 attract, 끌어들입니다. 소비자들을 by ing는 해서 뭐뭐 함으로써니까, 그리고 add a to b, a를 b에 첨가하다. 밝은 색소 그리고 단 단맛이 나는 향료를 그들의 생산품, 소프트드링크 회사니까 그 탄산음료에 첨가함으로써,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대부분의 이런 색깔들 그리고 향료들은 하지만 나왔지. 하지만 소비자 끌어들인다. 이렇게 단맛 추가에 플러스 내용. 하지만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 그것들은 인공 화학 물질들이다. 그러면서 예시. 예를 들어서 인공 색깔 옐로우 넘버 6이라는 그 제품은, 그리고 또 이거 계속적 용법이네. 그리고 그것은 사용되어지는데 몇몇 파인애플 주스에 사용되어지는데, 이제 동사 add s부터지? 추가한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 거다 이거잖아. 맛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지금 봐봐. 파인애플 주스에 뭐야 노란색 들어가잖아. 그치? 그 무슨 맛이 날 것 같지? 그치? 파인애플 맛 날 것 같아. 파인애플 색깔이야. 근데 사실은 그 맛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무 맛도 안 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것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사역동사. 그 음료를 보이게. 자, 보이게 만들 뿐이야. 여기 사역동사. 여기 동사 원형화 해야 되겠지?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감각동사니까 또 그지? 형사 와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거 지금 왜 넣는 거야? 맛? 파인애플 색깔이니까 파인애플 맛 나는 거야? 아니야.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있는 거야. 예쁘게 보이려고. 색깔. 그치? 몸에 좋겠어? 안 좋겠지, 그지? 그것은 그냥 거기 있다. 만들기 위해서 그 음료수를 더 예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또한 같은 내용이잖아. 안 좋은 거 계속 나오는 거지, 그지? 인공 향료는 근데 주관되네. 그 음료수에 그것의 파인애플 맛을 주는 인공 향료는 just not 진짜 파인애플 주스가 아니다. 전혀. 같은 내용이잖아, 그지? 맛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연구는 보여져 왔다. 뒷문장을 과도한 섭취.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의 과도한 섭취. 화학물질 뭐야?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이런 거. 아무런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그런 섭취는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를. Such as 뭐 같은? kidney disease, 신장 질환, 아니면 ADHD, 여기 나와 있지? 주의력 결핍,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안 좋다. 여러분은 볼 수 있다. 간접이 몸은 얼마나 설탕, 산, 카페인, 인공 화학물질,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are 정말로 좋지 않은지 여러분 이제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이해할지도 몰라. 뒷문장을 여러분이 should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것들을, 그것도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것들을 마시는 것을 멈춰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지도 몰라. 그만 마셔야 돼. 좋은 내용이잖아, 그지? 하지만 나왔잖아. 하지만 그 탄산음료를 끊는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은 사운드 되게 어려워. 너무 어렵게 들릴지도 몰라. 그지? 끊어야 돼. 근데 되게 어려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있지? 만약에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는 게 너무 어렵게 들린다면 명령문 이제 주절, 컷다운, 줄여라. 서서히 줄여라, 부사. 점진적으로 줄여라. 사운드 감각동사니까 형사 온다 그랬지, 아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replace A with B 또 나왔네. A를 B로 대체하다. 예를 들어서 대체해라. 하나의 규칙적인 탄산음료 또는 하나의 다이어트 소다를 하루에 먹는, 여러분이 콜라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으면 그 먹는 거를 뭘로 대체하다? 또 다른 건강한 음료수로 바꿔라. another은 뒤에 단순 명사 온다고 말했지. 물론 최고의 선택은 물이 될 거다. 물이 제일 좋지. 자, 물은 칼로리도 없어,
산도 없어, 카페인도 없어, 화학물질들도 없다.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들도 없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원하면 무언가를 추가할 무언가, 증가래, 맛의 증가를 추가할 무언가. 아, 물 너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맛이 없는데 좀더 맛있으면 좋겠어. 탄산음료처럼. 이렇게 원하면 명령문 넣어라. 레몬 한 조각을 물에다가 넣어라. 만약에 여러분이 캔브레이크 깰수 없다면, 여러분의 탄산음료 마시는 습관을 깰수 없다면, 짧은 기간의 시간에 있어서, 즉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끊을 수 없다면, 캔브레이크 깰수 없다면, don't be 너무 hard on yourself. 자, 봐봐. be hard on 사람, be hard on 사람, 심하게 대하다, 엄격하게 대하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한 번에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겠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yourself야. 부정명령문, 유가 생략이잖아.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면, 원스는 일단 뭐만 하면, 일단 여러분이 줄이는 것을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헤딩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